최근에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팔로알토입니다. 현재 기분이나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? 되게 후련하고요. 진짜 존나 후련하고 후련하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후련해요. 후련한 만큼 좀 깔끔한 마무리였나요? 네, 되게 깔끔했고 이게 이제 작년 말에 결정된 일이었고 제가 사실 대표직을 관두는 거에 관해서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. 작년 말에 좀 결심이 서서 회사에 얘기를 했고 컴필 나오고 좀 텀을 짧게 해서 8월 30일 날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사임 시기를 공식적으로 앞당겼다. 지분 관련된 질문도 많은데 네. 확실하게 정리를 한 건가요? 네, 저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레코즈 운영이나 뭐 어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분 정리도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레코즈에서 아티스트로의 계약 관계만 남아있어요. 대표직을 그만두셨는데도 네. 여전히 맡고 계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어떤 역할을 가장 주로 맡으실 것 같으신가요? 글쎄요. 뭐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많았는데 그런 게 진짜 이제 확 줄었죠. 일단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카카오톡에 제작방이 아티스트마다 있는데 두세 시간만 안 읽어도 뭐 방마다 막 몇십 개씩 쌓이니까 그걸 제가 늘 확인해야 됐고 뭐 휴가를 가도 사실 좀 안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인을 안 하면 제가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졌으니까 뭐 그냥 제 인생만 신경 쓰면 되는 표정이 아이 같아지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밝아지셨네요. 다행이네. 네. 운영을 하시면서 진짜 많이 왔다 멀리 왔다 라고 느낀 네. 순간이 있나요? 이제 최근에 많이 느꼈죠. 특히 올해 또 설립 10주년이기도 하고 옛날 맥북에 이제 옛날 사진 많아요. 그래서 막 그 옛날 사진들을 막 보고 또 카메라가 새로웠고 곧 다큐멘터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제 가편집본 확인하면서도 제가 뭐 좀 아무래도 흐릿해져 있었던 기억들도 좀 되새겨지고 하면서 와 진짜 멀리 왔고 네, 진짜 너무 멀리 왔죠. 저는 시작할 때 이럴 줄 몰랐죠.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을 줄 전혀 예상을 못했죠. 대표로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과 조금 이거 아쉬웠다 이런 생각 네. 들었던 순간 있나요? 그래도 10년을 이끌어온 거는 잘한 것 같고 뭐 아쉬운 것들은 뭐 순간순간 너무 많은데 그냥 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제 와서 후회하거나 아쉬운 건 없어요. 그냥 오히려 그런 시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제가 더 성장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. 그게 일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. 레이블 수장으로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다면? 잃은 것은 뭐 사람도 많이 잃었고 성깔도 많이 더러워졌고 얻은 것은 진짜 많이 배웠어요. 세상이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웬만한 일에는 좀 두렵지 않아요. 겁을 잃었다. 약간 브레이크가 없어진 느낌. 브레이크가 없어졌다. 못 받고.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빠져들고 싶다, 집중하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? 그냥 제 창작에 사랑을 더 섞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늘 음악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사랑을 잃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계속 되뇌기 위해서 좀 하는 게 강했거든요. 좀 더 음악에 사랑을 섞고 싶어요. 따뜻해지고 싶다 그래야 되나? 제 음악을 들었을 때 따뜻함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? 평화가 짱이다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? 그런 거에 좀 네, 그런 게 몰두하고 싶은? 힘내요의 댓글에 네. 상처받지 않는 포도유스나 PNQ 앨범 스프리머시의 네. 후속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확실한 거는 포도유스 2주년이어서 아직 2020년이 올해 안에 무조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긴 할 거예요. 2주년을 기념하는. 근데 그게 이제 뭐 풀랭스로 막 거창한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 PNQ는 작년에도 그 PNQ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는데 찍다가 중간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중단했고 밤모임이 시작되면서 그냥 접었거든요. 근데 원래는 그 다큐멘터리랑 관련해서 동갑이랑 곡을 몇 개 작업해서 내는 거를 계획 중에 있다가 어차피 다모임하면 너랑 나랑 하는 건데 다모임으로 그냥 힘을 쏟자 해서 다 이제 무산시켰고 모르겠어요. 뭐 두고 봐야겠죠. 일단은 2020년은 아닌 것 같고 핑크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앨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?
저는 2020년은 그냥 제 앨범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. 아... 네, 그래서 피처링을 좀 많이 한 거예요, 일부러. 뭐 희망사항은 한 내년에는 그래도 앨범을 하나 내고 싶은데 그냥 제 스스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어서 제 앨범을 곧바로 착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인류애를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. 그 되찾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걸 되찾았을 때 좀 앨범을 만드는 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,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를 좀 잘 모르셔서 CJ랑 저희가 올해 1월 1일에 끝났거든요. 근데 기사를 저희가 CJ에서 우리를 뱉어낸 것처럼 써갖고 되게 그때 좀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일단은 제가 되게 원했고요. CJ에서 뱉어낸 게 아닌데 그 기사가 나고 저희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. 네,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CJ랑 뭐 저가 대표직 사임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네, 전혀 지금 하이라이트 레코드랑 CJ&M 음악 사업부랑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리고 싶습니다. CJ 산하, 뭐 CJ가 네.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면 네. 다들 약간 CJ의 뭔가 부하 같은 네, 네.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. 네, 실제로 5년 동안 할 때도 거기서 뭐 야, 이 일 이렇게 너네 이런 방향성으로 가 뭐 이렇게 뭐 명령을 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CJ E&M과 일하는 동안도 저희들의 비즈니스는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였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되게 여러 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걸 안 보시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분명하게 네, 알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